다 같이 찬송가 337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 주님 오직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33면에 있습니다. 다니엘 2장 13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냐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 제아의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우리 다니엘서의 말씀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합니다.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 입술에 명철의 말이, 지혜로운 말이, 믿음의 말이, 은혜의 말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런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더욱더 말씀 준비가 조심스럽고 더욱더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우리가 늘 말실수가 많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야고보서에는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을 많이 맞이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말을 하다 보면은 실수가 늘어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제 X라고 불리는, 예전에 트위터라고 하는 SNS가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죠. 여기를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이제 인수를 하고 X 회사를 불려나가는 동안에 자꾸 구설수에 오릅니다. 이번에 특별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속에서 이 일론 머스크가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발언에 옹호를 하다 보니까 미국의 큰 기업들이 이 트위터 X에 대해서 광고를 하지 않겠다, 뭐 IBM이라든지 뭐 대기업들이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일론 머스크도 굉장히 다급했나 봐요. 그래서 직접 이스라엘로 날아갔습니다. 그래서 네타냐후 총리와 함께 격전지에 들려서 이스라엘의 그 수많은 피해를 보고 자기가 어떻게 도울 수 있냐고 물어보고 실제로 돕겠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걸 보면서 참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안 해도 되는 고생을 하고 있다. 왜 쓸데없는 말을 하고 필요없는 말을 자꾸 논쟁하는 말을 하고 그리고 별로 좋지도 않은 말을 해서 이 일론 머스크가 그런 좀 약간 기이한 행동을 많이 해요. 근데 기업주가 기이한 행동을 하면 그 회사에 큰 리스크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명성교회가 있는데 제가 자꾸 밖에서 기이한 말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명성교회 그게 얼마나 큰 리스크입니까? 여러분 제가 입 다물고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쓸데없는 말하고 필요없는 말하고 그리고 시험이 되는 말하고 이상한 말을 하게 되면 제가 정말 일론 머스크가 아니라 제가 돌아다니면서 제가 저지른 일들을 다 회수하고 회복하고 이런 일들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쓰이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가 하는 말들이 나에게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그럴 수 있고 우리 기업에 그럴 수 있고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서장이 뭐 말 한번 잘못하면은 그 부서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세치혀, 우리 세치혀라고 하잖아요. 정말 혀가 보통 세치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혀의 길이가 평균적으로 10cm래요. 나는 10cm 좀 더 되는 거 집에 가서 자루 한번 재보세요. 한번 재보세요. 10cm래요. 그리고 뭐 혀가 얼마나 뚱뚱한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60g 정도 나간다고 합니다. 한번 어떻게 잴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을 텐데. 그런데 이 세치혀가 야고보서를 보면은 배의 키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그 키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우리가 하는 말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잡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야고보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풍랑이 이는 바다의 사공이 갖고 있는 키라는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자면 여러분의 삶의 풍랑이 일치라도 여러분의 혀가 믿음의 말을 하면 그 풍랑을 헤쳐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이 위기와 어려움을 만났는데 다니엘은 그 명철하고 지혜로운 말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굉장히 귀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위기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입술로 복된 말씀을 하시고 믿음의 말씀을 하시고 반드시 그 풍랑을 지나는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반대로 풍랑이 없는 바다에 살고 있지만 그 세치혀를 잘못 놀려서 풍랑이 이는 바다로 만들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삶의 풍랑을 가져오는 방식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혀라는 겁니다. 또 작은 불이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큰 힘을 갖고 있다고 야고보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불이지만 이 불씨 하나가 잘못 붙게 되면 여러분 불은 번져나가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말이 잘못 나가게 되면 그것이 번져나가서 없는 말도 있는 말처럼 되고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큰일처럼 되고요, 사람이 죽는 정도까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다 불씨를 안고 살고 있습니다. 그 작은 혀가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다는 것, 이 교회를 불사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의 가정을 불사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업을 불사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동서고금에 공통적으로 이 말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말 한마디가 천냥빛을 감는다, 빛을 감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늘 하는 말이지만 실제로 서양에서도 이와 비슷한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히려 아무 말이나 막 해서 천냥빛을 만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요즘에 뭐 전에는 사실 저는 정치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크게 관심도 없었는데 요즘에 미디어가 하도 정치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저도 어쩔 수 없이 정치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근데 제가 정치권에서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 우리 다음 세대들이 뭘 배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이 정치 지도자들이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죽이는 말을 하는 걸 보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과연 이 지도자들한테서, 리더들에게서 뭘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장에서, 다시 말해서 그냥 시장이 아니라 우리의 평범한 삶 속에서, 마켓플레이스에서는 막말할 수도 있고 막 싸울 수도 있겠지만 지도자가 되고 공공의 목적을 가진 사람이 되면 최소한 싸울 때도 그 입술을 제어하고 그 입술을 조심해야 하는 룰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한번 다시 한번 좀 상황을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왕이 명령을 내리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유배 문학이라고 몇 번 설명을 드렸죠? 유배 문학은 에스더서와 다니엘서를 꼽을 수 있습니다. 포로 기간 동안에 쓰여진 포로기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물론 느헤미야나 에스라처럼 포로기지만 그것보다는 조금 더 다른 장르의 책이 에스더와 다니엘입니다. 자, 그런데 에스더와 다니엘서, 아니 심지어는 느헤미야와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왕이 등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가 왕이 등장하고요, 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별히 왕의 명령은 에스더서에서도 그렇고 다니엘에서도 그렇고 모든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굉장한 힘을 가진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의 생명을 언제든지 빼앗아갈 수 있는 이 왕의 명령 아래 살았습니다. 왕이 이렇게 힘이 있다는 것은 이거를 뒤집어보면 또 무슨 말이냐 하면요, 그 왕을 잡으면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이 이만한 힘을 갖고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위대한 일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성경이 정말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왕을,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행하는 그 왕을 하나님께서 잡으신다는 뜻이에요. 에스더서에서도 하나님의 뜻 아래 있는 것이고 다니엘의 느부갓네살도 결국은 이 꿈의 해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와 다니엘서에서는 왕의 이야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을 억압하는 것도 이 왕들이었습니다. 아하수에로나 느부갓네살이나 다 포로된 사람들을 억압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을 다 죽일 뻔했습니다. 그러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을 풀어주는 것도 이 왕들입니다. 결국은 왕들이 이스라엘을 풀어주게 되고 돌려보내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이 세상의 왕과
절대로 단절되거나 고립되는 것을 너무 거룩함으로 치장해버리면 안 됩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제가 박사학위로 전공한 부분이 여기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어서 제가 아주 길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나중에 한번 좀 기회를 만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기독교는 건강하게 정치에 참여해야 합니다. 자, 참여라는 말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제가 참여라는 말이 여러분이 뭐 다 국회의원 되고 뭐 우리 교회에 자꾸 뭐 정치인들 와서 예배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세상에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가 영향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요. 그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 이게 뭐 정치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명확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서 있는 가치를 정치인들이 이 땅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법안을 상정하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지는 법들이 있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정치 참여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밖에 나가서 어디 광화문에서 으쌰으쌰 뭐 촛불도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드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 법안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쳐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이 두려워서 나라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하고요. 할렐루야. 교인들의 영향력을 생각해서 나라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정과 남녀의 역할과 이런 쪽을 잡아가면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갑자기 뭐 다 데모하자고 제가 그러는 것 같은데 왜냐하면 이 포로기에 바벨론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포로기에 문학을 하나 작품을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뭐 역사고 역사지만 제가 문학이라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어떤 식으로 쓰실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이렇게 쓸 것 같아요. 그 나라에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 나라 사람들과 싸우면서 믿음을 지키는 모습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적절한 믿음의 모습 아닐까요? 포로, 우리를 사로잡은 이 바벨론, 이 타락한 문화, 우상 숭배하는 이 나라, 우리는 그 사람들과 반대니까 우리는 뭐 산으로 도망쳐서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성을 쌓고 막 이런 얘기를 쓰면 훨씬 더 맞을 것 같은데 그럼 에스더서와 다니엘서는 정반대입니다. 이들은 왕궁에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들은 왕궁을 피해서 다른 데로 도망간 게 아니라 오히려 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바로 이 세상에서 가져야 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고립주의, 분단주의, 분절, 우리가 떠나서 헤어져서 어떻게든 우리끼리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젊은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들도 더 왕궁으로 들어가시길 축복합니다. 다 들어가셔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아니면 왕이랑 결혼하세요. 에스더처럼. 그러니까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세상에 들어가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고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남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어떻게 우리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할 것인가 세 가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항상 그리고 특별히 위기 앞에서 명철하고 슬기롭게 말하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우린 먼저 기본적으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여지는 것처럼 특별히 위기 앞에서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장에는 궁정에서 왕과 다니엘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 환관장이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환관장이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환관장이 다니엘과 친구들을 좋게 보았습니다. 2장에는 근위대장 아리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다니엘과 왕을 이어주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좋은 관계를 맺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주변에 혹시 좋은 분 계십니까? 그거 우연히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저도 저희 주변에 귀한 동역자들, 너무나 존경하는 목사님들, 우리 참 좋은 교인들 만날 때마다 느낍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아리옥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1장에는 환관장이 다니엘을 봐줬지만 이제는 2장에서는 근위 대장이 다니엘을 좋게 봐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또 다니엘이 무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호의적인 관계가 형성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를 가질 때 호의적인, 저 사람이 나를 좋게 보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가능하게 되는데 대부분, 많은 경우 제가 볼 때는 좋은 선물이나 물질이나 이런 걸 통해서 호의적인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이 왜 이렇게 힘들게 영업을 합니까? 사람들 만나고 힘들게 만나고 밥 사고 그런 이유가 뭐예요? 호의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게 맨입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만나고 뭔가를 베풀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꼭 이거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과연 선물을 줘서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이렇게 좋은 호의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니엘이 궁정에서 살아가는 이 포로가 뭐 가진 게 있겠어요? 뭐 빵 조각 좀 남겨놨다가 아리옥한테 주면서 빵 좀 드세요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다니엘은 절대로 물질적으로 이 아리옥에게 좋은 걸 줘서 호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포로였고 풍족한 생활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다니엘이 이 아리옥에게 원래 좋게 보였을까요? 지금 아리옥이 바쁜데 다니엘 붙잡고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근데 다니엘이 가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뭐가 급하세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뭐 급한 일 있으세요? 중요한 일 있으세요? 그때 아리옥이 야, 너 저기 찌그러져 있어 이렇게 하지 않고 가서 다니엘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왕이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런데 지금 그 꿈을 알아내고 해석까지 안 해주면 너 같은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셨어. 아주 차근차근 설명을 급한 가운데 다 해주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다니엘이 뭐 예쁘게 생겨서 잘생겨서?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다니엘이 평소에 아리옥에게 어떻게 보였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 다니엘이 얼마나 바르고 선하고 복되고 좋은 사람이었겠습니까? 평소에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로운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선하게 대하고 그리고 호의를 얻을 만한 그런 언행을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사람들에게 호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돈 뿌리고 다녀서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말이 명철하고 슬기로우면 반드시 사람들이 여러분의 호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호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이 많고 잘생기고 멋지고 좋은 집안이고 그래서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 한마디만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해도, 할렐루야, 말 한마디만 명철하고 슬기롭게 해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호감을 얻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아니지만 저의 경험상도 그렇습니다. 저도 가끔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저에게 저를 좋게 봐주셨고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많은 얘기를 듣다 보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선물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중에 만남 중에 이야기한 것이 그분들에게 다 호감이 되고 그것이 결국 호의로 돌아오게 됩니다. 제가 미국에 있는 학교에 이사로 가게 된 것도 다 그런 과정이에요. 이 총장님과 총장님 일행이 한국에 오셨는데 이 얘기하면 오늘 말씀 못 마치는데요. 이거 제가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 제가 이사 됐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는 이사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게 저에게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저는 명성교회가 저에게 대단한 거지 그 외에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물론 가족은 있어야 되지만 뭐 나머지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게 되는 과정이 너무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 총장님이 저에게 그걸 몇 번이나 얘기해 주셨어요. 이분이 한국에 오셔서 아주 짧게 2분 만에 다 말씀을 드리자면 한국에 오셔서 우리 이사를 뽑아야겠다 했는데 어느 아주 유명한 교회 목사님과 만나셨는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총장님과 일행이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너무 강하게 말씀하시고 너무 안하무인격으로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서 이사를 찾지 못하고 가는 날 점심에 원로 목사님과 저희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원로 목사님과 제가 이제 대화하시는데 계속 제가 통역을 했잖아요. 통역을 하고 원로 목사님은 거기가 뷔페 식당인데 제가 못 먹고 있으니까 저희 입에다 자꾸 뭘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리고 얘기하실 때 아 이게 뭐 다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참 미국 선교사님한테 받은 은혜도 많고 너무너무 감사한 것뿐입니다 했더니 이분들이 그거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 이런 교회라면 이런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함께 일할 수 있겠다라고 해서 아주 짧게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걸 꿈꿔서 이루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살아감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믿음으로 그냥 살아가 좋은 말만 해도 예쁘게만 말해도 여러분 예쁘게 좀 말하세요. 한마디를 해도 좀 예쁘게 말하세요. 차를 야 차 좀 비켜주세요 이러지 말고 차 좀 비켜주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늦게 오셔가지고 자리 좀 들어가 그러지 말고 아 늦게 와서 죄송해 자리 좀 들어가 주세요. 이거 할 얘기가 정말 많은 부분입니다. 갑자기 뭘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만들어 가십시오. 다니엘이 그런 거예요. 평소에 궁정에서 얼마나 좋게 말하고 얼마나 좋게 행동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근위대장입니다. 그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 당시에 사령관입니다. 그 사람이 좋게 본 겁니다. 게다가 특별히 이러한 위기가 왔을 때 다니엘은 더욱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언어는 크레딧입니다. 우리의 돈만 크레딧이 아니라 여러분의 언어가 크레딧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뱉는 모든 것들이 쌓입니다.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가 되어서 모든 것들이 기록에 남습니다. 사실 저는 가끔 좀 민감한 부분은 문자로 보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남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중요한 얘기를 전화로 할 때 함부로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저도 모르게 녹음을 당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전에 공부할 때 디지털 자료 하나도 없어서 도서관 가서 옛날 신문 필름을 뒤져가며 그 마이크로 필름 막 돌려가면서 찾고 얼마나 힘들게 자료를 찾았는데 지금은 다 두드리면 쫙쫙쫙쫙 올라옵니다. 그 수십 년 전, 100년 전 기사까지 다 올라옵니다. 저는 가끔 한경진 목사님 이런 분들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분들은 잊혀지는 은혜를 입은 분들이세요. 이분들의 설교는 대단한 것은 알고 있지만 한 번도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전에 수십 년 전에 남기셨던 수많은 명설교들이 물론 책으로는 남아있지만 지금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저는
모든 설교가 다 유튜브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조심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다 남습니다. 제가 지금 떠드는 것도 농담하는 것도 말실수하는 것도 다 남습니다. 이것은 감사하기도 하지만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트집잡고자 한다면 얼마나 잡힐 게 제가 많겠습니까? 반대로 좋은 말을 쌓아간다면 지금 당장 빛을 발하지는 못할지라도 쌓인 것들이 나중에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다니엘이 이스라엘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만 좋은 말을 썼던 게 아닙니다. 그는 바벨론에서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바벨론에서도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쓰는 것. 우리가 믿음의 언어를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이렇게 써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와서 권사님들끼리 얘기할 때만 예쁘게 말하지 마시고요, 식당에 가서도 그렇게 좀 말씀해 보시라는 거죠. 안 그러신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부서끼리 모였을 때 그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부서가 모였을 때 회사의 직원들과도 그렇게 해보시라는 겁니다. 다니엘의 언어가 이스라엘의 언어와 바벨론의 언어가 같았잖아요. 같은 명철함과 슬기로움을 갖고 있었고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언어가 빛을 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위기 앞에서 그 쌓였던 모든 것이 지금 빛을 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쳐왔을 때 당장 찾으려고 하면 없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나라에도 뭐 개똥도 약에 쓰려고 하면 없다 그러잖아요. 저도 제가 아는 자료 어디 있었는데 하고 찾아보면, 그때 찾으면 안 나와요. 위기가 닥쳐왔을 때 우리의 진짜 무기는 우리가 쌓아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쌓아놓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쌓아놓은 명철함과 슬기로움과 선함이 있었습니다. 아직 어리고 별거 아닌 다니엘에게 아리옥이 모든 것을 설명해 줍니다. 여전히 소년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힘센 사람들이 일하는 왕궁에서 다니엘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평소에 하면 사람들이 무시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말을 막 하면 앞에서는 조용해도 뒤에서 다 무시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을 선하게 하고 복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명철하게 하면 다 인정해 줍니다. 여러분 꼭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별다른 지혜도 없고 별다른 능력도 없지만 이거는 분명히 압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말들이 결국 위기 때 쓸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쓸 게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리옥이 이렇게 모든 것을 설명해주고 그리고 도와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죽이는 말이 왔습니다. 다 죽여라. 그런데 다니엘은 지금 살리는 말을 합니다. 오늘 왕이 내린 명령은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원래 죽이는 말로 가득합니다. 텔레비전 켜보십시오. 다 서로 죽이는 말을 서로에게 내뱉고 있습니다. 뭐 누구 때문이다, 누구 때문이다, 네가 뭐다, 너가 뭐다. 제가 지금 말하면 여러분이 다 신경 쓰이실까 봐 제가 직접적으로 얘기하진 않지만 지금 나오는 모든 언어들이 다 누군가를 죽이는 말입니다. 정치인을 죽이고 연예인을 죽이고 교회에 들어오면 또 우리 안에서 또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다들 정말 좋은 분들인데 왜 또 그런 말들을 그렇게 하시는지, 가볍게 누군가를 도마에 올리고 난도질을 합니다. 뭐 여기 찌르고 저기 찌르고 피투성이로 만듭니다. 이제 목사님들 만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이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까? 근데 우리랑은 좀 거리감이 있잖아요. 아, 느부갓네살은 힘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말의 힘이 그렇게 셉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말은
느부갓네살이 죽이라는 명령과 똑같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욕하고 누군가를 멸시하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누군가의 나쁜 것을 막 들추어서 창피를 주고, 이게 다 느부갓네살의 말과 똑같은 힘을 갖고 있습니다. 말의 힘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얼마나 힘을 갖게 되는지 모릅니다. 인터넷에 여러분 가능하면 댓글 쓰지 마시고요, 댓글 읽지도 마십시오. 저는 제가 몰랐는데 제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저희 알림이 많이 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알림이 많이 떠 있지 하고 봤더니 제가 댓글을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그래서 내가 언제 댓글을 이렇게 썼나 봤더니 우리 애들이 전부 다 제 이름으로 댓글을 썼어요. 다음에도 영상 꼭 올려주세요. 화이팅! 뭐 이런 거. 그래서 혹시 여러분 어디 가시다가 제 얼굴 비슷한 사람이 댓글 써 있으면 제가 썼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영상 빨리 올려주세요. 뭐 재밌었어요. 슬라임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저희 딸도 저희 아들도 다 제 어카운트로 보니까 전부 다 저한테 가끔씩 물어봐요. 또 아빠, 제 아빠 오늘 댓글 써도 돼요. 그래서 그래 써라 써라. 여러분 근데 여러분은 가능하면 뭐 그런 거야 큰 잘못은 아니고 또 어려움도 아니지만 진짜 가능하면 남 죽이는 댓글은 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참 기독교 사이트에 가도 얼마나 마음 아픈 글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공감 좀 해주세요 좀. 네. 여러분 원래 관심이 없으시군요. 네. 맨날 교회만 나오시니까. 우리나라 댓글 정책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몇십 년 지나서 바뀐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이제 바뀐 겁니다. 연예인들이 죽고 운동선수들이 죽고 진짜 생명을 해치는 죽이는 말들이 얼마나, 저는 민주주의가 최상의 선인 것으로 여기는 것은 진짜 큰 착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게 사람 죽이는 게 자유인가요? 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게 뭐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진짜 자유입니까? 갑자기 엄청 원통해지고 제가 지금 막 왜 민주주의가 어떻게 절대 선입니까?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세요. 민주주의는 시스템일 뿐이에요. 가장 그래도 검증된 시스템일 뿐이지 선이 아니에요. 이걸 무슨 선으로 생각하고 그 민주주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살리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해요. 교회에 오면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야 합니다. 소망을 잃어버렸던 분이 살아나야 합니다. 오늘 소망 예식부 해주셨는데 진짜 절망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나야 되잖아요. 기도받고 살아나야 되잖아요. 찬양 듣고 살아나야 되잖아요. 이게 교회의 본질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살리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도 지나치게 비판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저도 방금 비판했는데 너무 비판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어보십시오. 일어나라. 평안히 갈지어다. 할렐루야. 삭개오야. 다들 죽이고 싶어하는 그 삭개오.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해야겠다. 살리시잖아요. 야 세리들 다 죽여라. 이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 살려주시고 돌봐주시고 눈뜨게 실로암에 가서 네 눈을 씻어라. 진흙을 씻어내라. 언어의 품격이라는 책의 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마크 트웨인이 한 말이래요. 한마디 격려는 우리를 한 달 동안 기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세요? 한마디 격려만 받아도 한 달은 기분이 간다는 거예요. 지그 지글러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적절한 순간에 진실한 말 몇 마디가 인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는 아무도 모른다.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느부갓네살은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다니엘은 이제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말로 인해서 모두를 살리는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살리는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살려주시고 가정에서도 아이들 살려주시고 너 그럼 죽을 거야 그러지 마시고 너 그러면 살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 앞에서, 지금 우리 지금까지 사람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하십시오입니다.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 앞에서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은 여러분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명철한 말이 뭘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뭐 아는 척 하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지혜로운 말씀 하실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가장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은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 오늘 18절에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려운 일 앞에서 다니엘은 그 친구들에게 우리 기도하자 합니다. 야, 우리 이거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시간을 벌었어요. 그 시간 동안에 기도하자는 거예요. 제가 가끔 만나다 보면, 사람들 만나다 보면 진짜 말씀을 지혜롭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도 설교자들 중에서 참 말씀, 아, 어떻게 저렇게 조리 있게 또 명확하게 그리고 은혜롭게 잘 하실까 부러운 분들이 있습니다. 또 일반인들 중에서도 만났을 때 참 말씀을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믿음의 말을 할 때입니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은혜가 넘치십니다. 그럼 이런 믿음의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어떤 것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척해봐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가진다면 얼마나 가질 수 있으시겠어요? 하나님보다 더 가질 수는 없잖아요. 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사람들이 누군가가 제 앞에서 제가 너무나 잘 아는 얘기를 혼자 아는 것처럼 하면은 참 들으면서 아 그러세요 하면서도 속으로는 아 저분이 이거 이제 언제까지 얘기를 하시려고 그러시지? 다 아는 얘기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새로운 이야기를, 놀라운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얘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좋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의외로 믿음의 언어가 참 구사하기 힘든 말입니다. 저도 언어를 참 좋아해서 이 언어, 저 언어 이렇게 좀 배워보려고 노력도 하고 뭐 영어도 그러다가 늘 아, 영어나 잘하자. 그리고 또 하다가 영어도 공부하자. 아, 한국말이나 잘하자. 내가 요즘 영어 쓸 일이 뭐가 있다고. 한국말이나 잘하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는 프랑스어를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제가 프랑스어를 잘 읽습니다. 저는 시험을, 박사학위 시험을 프랑스어로 봤기 때문에 프랑스어를 제가 좀 읽을 줄 압니다. 근데 말은 한마디도 못합니다. 맥스 묵구? 뭐 이런 거. 멸치볶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이런 것만 할 줄 알지 전혀 할 줄 몰라요. 왜냐하면 프랑스어는 말로 만들어내기가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저는 프랑스어 잘하시는 분들 너무너무 부럽습니다. 근데 진짜 더 아름다운 언어는, 그런데 의외로 힘든 언어가 믿음의 언어입니다. 지금부터 믿음의 언어를 공부하세요. 할렐루야. 그냥 제가 어렸을 때 영어 못할 때 아직도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저는 조기 교육이라는 건 하나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 공부만 했지 그냥 집에서도 공부를 저에게 신경을 하나도 안 써주셨어요. 진짜 어떻게 신경을 안 써줘, 이렇게 안 써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무 신경을 안 써줬어요. 저는 중학교 들어갈 때 알파벳을 모르고 들어갔어요.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 요즘에는 유치원생들도 알파벳 다 안다고요. 저는 알파벳을 모르고 갔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알파벳을 모르고 가도 지금 영어 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꼭 안 가르쳐 주셔도 돼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지금 아직도 기억이 너무 생생해요. 자전거를 제가 중학교 1학년인가 이렇게 차를 혼자서 말도 안 되는 영어를 했어요. 제가 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 나 영어 할 줄 알아. 샬라샬라샬라샬라샬라 말도 안 되는 영어를 혼자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언어가 진짜 여러분이 배우고 싶은 열망 있는 언어가 되셔야 돼요. 지금 부족하지만 자꾸 믿음의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빠가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라도 배우셔야 돼요. 정말 모르고 못하지만 지금부터 하나씩 하나씩 배우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믿음의 언어가 뿌리 내리시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을 대할 때도, 성도들을 대할 때도, 회사에서 일할 때도, 어떤 곳에서도 이 common language, 이 믿음의 언어를 구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가장 지혜로운 말이고 가장 복된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씀하시길 축복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만 하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언어를 쓰셔야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맺습니다. 요즘에 제가 교인들 눈치를 좀 보기 시작해서 제가 몇 줄 적게 준비했습니다. 평소보다 한 다섯 줄 정도 적게 준비해서 좀 약간 일찍 마치도록. 위기가 닥쳐올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은 믿음의 언어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닥쳐올 때 여러분은 뭘 하시겠습니까? 제가 뭐 이런 다양한 이야기가 뭐 비슷한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저 아주 오래된 얘기를 찾았어요. 미국에서 한 병사가 이제 부대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어두운 밤에 PX, 여러분 PX 뭔지 아시죠? 이 군대에 있는 매점입니다. PX를 막 향해서 뛰어가고 있었어요. 깜깜한데 뛰어가다가 앞에 있는 사람과 그냥 너무 세게 부딪힌 거예요. 전속력으로 달려서 팍 부딪혀서 쓰러졌는데 앞에 있는 사람도 크게 쓰러졌어요.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자기도 막 아프다고 해서 딱 일어났는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별이 번쩍번쩍거리는 장군이었어. 이 코엔이라고 하는 병사였는데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부동산을 취하고 딱 보니까 장군이 일어나서 자네 내가 누군지 아나? 그러니까 보니까 아이젠하워예요.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아이젠하워예요. 그래서 아이젠하워 가끔씩입니다 그랬어. 너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니는 거야? 너 깜빡 가고 싶어? 그랬어. 그랬더니 코엔도 당황했어. 그러면 각하는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랬어. 그래서 아이젠하워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 내가 널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도망쳐서 도망갔대요. 모르면 끝이잖아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위기 앞에서 어떤 이렇게 지혜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군지 아십니까? 내가 널 어떻게 알겠어? 바로 튀는 거예요. 여러분은 위기가 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도망치시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이 도망칠 궁리를 하지 않았다는 게 참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저 같으면 그냥 도망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다 지금 죽인다고 하는데 게다가 아리옥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시간을 주시면 반드시 알아내겠습니다. 시간까지 벌었어요. 이제 어떻게 여기를 빠져나가면 되겠지. 도망가면 되겠지. 근데 다니엘은 그 시간에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시간에 도망가지 않고 어떻게든 이 문제를 피해보고자 발버둥치지 않고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혹시 삶에 위기를 만나셨습니까? 도망갈 궁리만 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를 짊어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도망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여러분에게 절대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가 많습니다. 우리 삶에 아리옥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운 죽음의 소식이 우리에게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욱더 명철하고 슬기로운 결론적으로 믿음의 말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고아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진이 찾아오셔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단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으로 나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귀한 가정과 섬기신 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